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남구 봉덕동입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살펴보시면 오늘 건물은 영대병원 내거리와 남구청 내거리 중간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왕복 6차선 대로변 봉덕로에서 두 번째 위치한 건물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로 건폐율이 높아 건물 연면적이 굉장히 큰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대지면적 또한 112.1평으로 대형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영대병원역까지는 650m 거리로 도보 7분이면 충분하고요. 동쪽으로 890m에는 대구 동서남북을 연결해주는 대구 신천대로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무엇보다 골목길에서는 가득 넓은 12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에서 두 번째 위치한 집으로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약 2년 전 올 리모델링을 통해 한골 탈퇴한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편리하게 거주 가능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전체 투룸으로 구성되어 투자하실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각각 투룸 6가구씩 구성되어 전체 18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왕복 6차선 봉덕로가 되겠고요. 바로 앞에 큰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큰 건물이 KT 건물인데요. 바로 앞에 남구청 내거리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여기에서 약 600m 정도 걸어가시면은 영대병원 내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왕복 6차선에서 두 번째 위치한 집이라고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정면에 흰색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바로 내 집 앞에는 또 이렇게 세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도로변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코너인 효과도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들어올 때 왕복 6차선에서 약 몇 걸음 안 뛰면은 바로 오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집 앞에 도로는 12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12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바로 맞은편에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건물 가운데에 보시면은 가운데에는 서다코 플렉스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좌우쪽으로 보시면은 징크 판넬로 굉장히 멋스럽게 건물 모양새도 멋스럽게 잘 해놓았습니다. 1층에 보시면은 롱브릭 타일을 사용했고요. 1층 바로 또 위쪽에는 또 다른 징크 판넬로 건물 모양 정말 멋스럽게 잘 해놓았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에는 계단실인데요. 계단실 쪽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좌우 측면으로 주차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 출입구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자,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112.1평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건물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안에 들어오면은 주차가 이렇게 좌우 측면으로 이렇게 양방으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주차에 스트레스 전혀 없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창고 쪽에 보시면은 앞쪽에는 SMC로 깔끔하게 시공을 잘 해놓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쪽에는 또 배관들마다 보온재를 다 감아 놓으셨기 때문에 겨울철 얼지 않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창고 밑으로 보시면은 또 스테인리스로 작업을 해서 그 밑으로 센서등을 다 일일이 이렇게 설치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면은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코팅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112.1평인 만큼 오늘 건물 투룸은 사이즈가 다른 집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공실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무인 택배 보관함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택배 받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택배 보관함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8채널 CCTV가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인분께서 관리인을 따로 두고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눈으로 나타납니다. 주차 해랑방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 전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굉장히 넓은 현관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자분들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충분히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부터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그룹 제품 8인승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쪽에 보시면은 관리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인께서 보시면은 분리수거 안내사항부터 해서 세입자분들 분리수거라든지 모든 변기 사용 안내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내려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옥상부터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문이 하나 있고요. 문을 열어보면 또 다른 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옥상 나가는 문이 양문형으로 또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세입자분들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큰 창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방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지금 현재 누수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 KT 건물 바로 앞이 남구청 내거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불상이 하나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이는데 저기가 바로 영대병원이 있는 영대병원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남쪽으로 보시면 대구대표 앞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북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오늘 건물이 도로변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바로 도로변에 이렇게 바로 나타나죠. 바로 밑에 보시면은 바로 내 집 앞에는 단층 건물로서 세차장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오는 건물은 바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굉장히 안전하게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제가 가리키는 정면에 보시면 또 대구의 중심이죠. 바로 바늘 땅 내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내 수용층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4층으로 내려가서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112.1평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건물에 비해서 복도 넓이가 2배 정도는 더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도가 넓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서로 몸 부딪힐 이유 전혀 없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복도 바닥에는 전체 대리석을 시공을 해놨고요. 벽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장 스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4층과 동일합니다. 오늘 건물은 2층, 3층, 4층 동일하게 투룸 6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전체 6가구로 투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복도 넓이가 정말 넓습니다. 자, 그리고 세입자분들 방방마다 보시면은 이렇게 비디오폰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비디오폰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건물은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지 면적이 큰 만큼 투룸 구조도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타 건물들과 경쟁했을 때 오늘 건물은 경쟁력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방 구조는 저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실이 없는 관계로 영상으로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보러 나오시면은 제가 또 세입자분들께 양해 구하고 실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없이 투룸 1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가 전체 1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70.6제곱미터, 구단위로 112.1평, 건물 연면적 653.04제곱미터, 구단위로 197.7평, 사용승인 2001년 8월 2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올수리 한지는 2020년 6월달에 올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년 전에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26억, 융자 9억 3천, 보증금 5억 8,200, 인수 금액 10억 8,800, 월 수입 845만 원에 은행 이자 310만 원, 은행 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535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비록 인수가는 조금 높습니다. 인수가가 높은 대신에 또 월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건물 수익적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왕복 6차선 대로변에서 두 번째 위치한 남구 봉덕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